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상반기에 분양을 하는 이 지역, 서울 동대문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새로운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최고 높이가 41층이라는 건데요.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 분양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.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35층이고 또 이문 레미안 라그렌다도 27층인데 이거보다 높게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. 특히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준주거 지역인데 최대 용적률이 400%잖아요. 근데 최대 용적률에다 420%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보다 높게 지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질문들을 주시고 뭐 취재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용도 지역하고 좀 다른 지역들이 두 군데들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결합 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역세권에는 고밀도로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고 또 구릉지 같은 경우는 점유율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그 점유율 지역에 있는 용적률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점유율로 되어 있는 지역에 그 용적률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BA 구역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이후에 A하고 B 구역에 수익을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. 또 그렇게 된다면 A 구역하고 B 구역에 사업성들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A하고 B 구역에 서로 그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울시에서 보면은 지난 2008년 그 전국 최초로 이문 3구역에 결합개발계획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도시재정비법에 보면은 재정비 촉진 사업, 뉴타운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1호선 외대 앞에 보면은 역세권 그 구역이 있거든요. 이문 3-1구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장산 은릉 인근의 구릉지 지역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이문 3-2구역인데 이곳을 통합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또 말씀드린 거하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라고 보면 이 구릉지 같은 경우는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그 경관도 좀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점유율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많은 공익적인 그 요소를 좀 담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좀 고밀로 개발을 하면서 많은 그 공급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다라면은 역세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용적률을 가지고 이쪽 역세권에 있는 용적률로 좀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용적률 거래제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들이 사실상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구역이라든지 또 어떤 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의 장점이 있어서 많은 국가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. 왜냐하면은 현대 자본주의 시대 자체가 뭐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사유에 대한 재산을 좀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시장경제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들의 그 손실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공익적인 목적도 토지를 규제를 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개발권 양도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개발의 촉진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 제도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서 뭐 증축이라든지 개축 같은 이런 제한들을 둘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개발을 억제를 하면 그 대가로서 뭐 제한을 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그 어떤 뭐 거래되는 제도를 가지고 양도를 할 수 있고 하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주거 지역들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. 또 가까운 곳에 일본 같은 경우도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는데
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최근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중심시가지 같은 경우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된다면 규제를 받게 되면 토지를 최유효로 활용할 수 없게 되겠죠. 이런 부분들을 유효로 할 수 있고 고도나 고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러한 뭐 움직임 때문에 토지 이용을 좀 탄력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심부에 있는 상업지역들도 고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도시재생 정책의 요청에 따라서 2000년에 도시계획법하고 건축기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.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특례 용적률 적용 구역 제도를 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 개발권 양도라는 게 뭐 어떤 개발이 완성이 되고, 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이라든지 지세 또 경관지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의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는 보여져요. 근데 이런 용적률 거래제하고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취지는 같긴 한데 좀 비슷하긴 해도 약간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용적률을 거래하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정 밀도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보존지구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매입을 하고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을 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측면의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문 3-1구역 같은 경우가 준주거지 최대 용적률 400%에서 이문 3-2구역의 일종 일반지구거지 그 지역의 최고 용적률이 150% 정도 되죠. 그러면 이런 결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이문 3-2에서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3-1, 이문 3-1로 이전을 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 그 이문 3-1구역의 용적률은 419.7, 그러니까 420% 정도로 상향이 되고, 또 이문 3-2구역 같은 경우는 74.3으로 하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도심 역세권에는 고밀로 개발해서 충분하게 물량들을 확보를 할 수 있겠고, 경관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를 낮추고 경관도 보호할 수 있어서 공익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역에는 기존에는 2,680가구 정도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1,641가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4,321가구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특히나 이렇게 증가한 가구의 대부분이 1인 가구들을 위한 그런 주택들이 많이 마련이 돼요. 소형주택이나 또 장기전세주택 지금 필요하다라는 시각들이 많잖아요. 요즘에 임대시장의 불안, 전세시장의 불안, 또 깡통전세, 빌라왕 사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전세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급증된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결합개발 방식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주변 지역의 경관도 살리고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는 의의에 좀 부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결합 재개발 방식을 단순히 경관만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사업성하고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은 어떤 경관지구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공사 난이도도 굉장히 높거든요. 지세도 높고 아마 지반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사업비,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신도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사업성들이 낮아졌는데 이런 결합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어떤 주거의 그 변화나 경관들을 유지를 하면서 뭐 주택의 변화, 또 주변 일대의 주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는 보여집니다. 그리고 앞으로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 지역들의 이익들은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, 또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그 주택 트렌드에 있을 때는 경관이 좋은 곳에 거주를 하면은 주택 가격이 또는 주거질이
극대화될 수 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, 또 때로는 역세권 주변에 거주를 하면 아무래도 교통의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, 또는 역 주변에 있으면 소음이라든지 유동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쾌적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가질 수 있겠고, 또 경관 쪽에 간다라면은 교통과의 거리라든지 나중에 출퇴근하는 정도의 이런 뭐랄까요, 뭐 편리성들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입주를 할 수 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타 나라에서도 개발권 양도제라든지 용적률 거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택의 공급도 좀 늘릴 수 있고, 또 어떤 사익의 이익도 가져갈 수 있고 공공의 이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결합개발 방식인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한다라면은 주택 공급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지역 인근에 어떤 뭐 주택들을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또는 뭐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